구로디지털 단지역에서 넉넉하게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투룸이고요. 그래도 건물 연식은 있지만 내부는 깔끔하네요. 옵션은 없어 보였는데 벽걸이 에어컨은 그래도 하나 있네요. 방은 두 개, 여기 하나 더 이렇게. 가격이 7,000에 30이에요. 7,000에 30이고 아쉽게 현재는 주차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주차 자리는 없고 7,000에 30에 관리비는 4만 원 싸죠? 4만 원인데 인터넷이랑 유선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화장실은 저기 세탁기를 둘수 있는 공간이 있고 창문 조그만하게 있네요. 그래서 그래도 주방은 좀 분리되어 있어요. 크진 않지만 주방은 분리되어 있고 거실도 크진 않지만 여기에 TV 소파 조그만한 거 두고 TV를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크진 않지만. 그 방이 크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3m 10에 3m입니다. 큰 방의 크기고요. 여기 보니까 바닥하고 도배랑 새로 하신 것 같아요. 또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이제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증금 대출이 안 돼서 7천에 30도 되고 보증금 4천에서부터 7천 이상도 잘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리면 월세가 얼마가 올라갈지, 5만 원이 올라갈지, 10만 원이 올라갈지는 협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7천에 30그 기준으로 위아래 업다운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는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하나 있고, 여기 주방에, 아니, 거실에, 그러니까 약간 미니 투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가 2m 20입니다. 2m 20. 화장실은 조금 투룸치고는 좀 작은데, 7,000에 30으로, 는 가격 대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7,000에 30 대비해서는. 7,000에 30이면 요즘 깔끔한 1.5룸 가격? 그거 7,000에 30으로? 1.5룸? 그러니까 신축급은 요 방하고 요 거실 있는 이게, 이 두 개만 있는 게한 7,000에 30 그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요방 하나랑 이 공간도 또 있으니까 가격 대비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차가 안 되고 대출이 안 되는 거. 그두개 빼고는 가격은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